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이 공매도 핵심 방어책이라는 기사 살펴봐 드리고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 연을 나서면서 주가는 연봉으로 종가상 19만 7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이후에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장중이 이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이제 진행되었던 이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이제 TV 토론 관련되는 부분이 증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인 이 방산주라든지 조선주는 좀 약세흐름, 그리고 이제 해리스 관련되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관련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강하게 그냥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죠. 그리고 전일 이 JP모간의 어떤 이제 급락으로 국내에서도 은행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증권 보험 이런 금융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좀 특징이었죠.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18.66 0.54% 하락이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64.04 0.38% 강세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유가는 2% 올라갔고 금값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이제 내일은 오늘은 이제 CPI 관련되는 부분들 지표가 나오고 내일은 도매 물가 지수인 PPI 지표가 나오죠. 지금 헤드라인에 보시게 되면 2021년도 이래로 가장 이제 슬로우한 국면으로 CPI가 나왔다. 그만큼 이제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부담이 덜하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제 우리 시간으로 뭐 장중에 있었던 그 TV 토론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는 조금 더 우세였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훨씬 많이 나오면서 이 정치 관련되는 이제 트레이드가 단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실제 지금 등락을 보시게 되면 다우 쪽에서는 이제 어제 이제 JP모건 체이스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반등 나오고 있고 반도체주들도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고요.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특히나 이제 알버말 같은 경우가 지금 급등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리튬 관련 주들도 이제 밑단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 피드몬트 리튬이라든지 아메리칸 리튬이라든지 리튬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그대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뭐 자동차 쪽은 이제 오히려 이제 테슬라는 좀 빠지고 있고 그렇죠. 헬스케어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그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라 릴리는 이런데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국내 쪽에서 이제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그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이고 이제 모습들이죠. 이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트럼프 관련 주들이 이제 급락을 하는 거 보면 트럼프 쪽보다는 이제 해리스 쪽 관련되는 종목들의 강세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태양광 뭐 풍력 쪽에서도 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런 어떤 흐름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수급의 뭐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조 넘게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선물 쪽에서도 2천억 가까이 매도.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도,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뭐 소폭 좀 매수했고, 개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8,900억대,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하는 흐름으로 시장이 이제 코스피는 0.4% 빠져서 2,513선, 코스닥은 상승폭은 좀 줄였죠. 장중에는 1% 넘게 올라갔는데 0.46% 오면서 좀 차별화가 되었죠.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200개 정도 더 많았고 코스닥에서는
한 300개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 쪽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장중에 이제 반등세가 윗꼬리 형태로 나오면서 전일 연봉의 이제 종가 부근보다는 윗단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이제 월요일에 시가 라인까지 장중에 2,500이 내려갔습니다. 2,500이 내려갈 정도로 빠졌다가 이제 밑꼬리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2,500 밑단에서는 좀 저평가가 이제 되는 어떤 구간이죠. 종목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쪽에 수급에 오늘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일단 매도했고, 개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일단은 요거 이제 지난 거죠. 예, 윗단으로 올려서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이 1,300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폭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60만 주. 그래서 이 물량들을 개인들이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초에 이 흐름이 인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이 이제 저점을 깨고 지금 6만 원대 중반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요. 6만 원대 뭐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이제 극진한 예,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그 다음에 기관들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3일 동안 하이닉스는 이제 매수를 하면서 하이닉스는 이제 8월 달에 저점 부근에서 이제 형성을 해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좀더 내려가는 게 이렇게 수급을 보면 알수 있겠죠. 개인들은 오늘 이제 하이닉스 쪽에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단연 오늘 해리스 트레이드의 어떤 수혜주 쪽이 이제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쪽, 그래서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PQM, 요런 종목들이 가장 일단 시가총액 쪽에서 강하게 움직였고, 뭐 소재, 부품, 장비 쪽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일단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비만 당뇨 쪽에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림 요런 쪽 흐름들은 이제 강한 흐름들을 계속 이어갔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꼬리가 나온 데 비해서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일단 양봉을 유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갭업 시켰다가 3일 양봉에 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또 이제 19만 원대 초반 정도로 또 밀어내는 모습을 수급상으로, 역시 또 수급의 이슈라고도 뭐볼 수밖에 없죠. 연기금이 오늘 14억, 투신. 그러니까 기관들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하고 일단 양매도가 일단 나오는 모습.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15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 현물 쪽에서는 이제 공매도 창구인 신한, 뭐, 한국, 여기 중심으로 일단 매물이 나오면서 아침에 이제 갭업을 다시 또 빼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좀 보였다는 게 전체적인 뭐 흐름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 내용을 좀 보면 이더 베리에서 나왔던 기사는 이제 자기 주식 매입이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차이점은 미국은 대부분 매입하면 소각으로 실질적으로 주식 수가 추세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의 어떤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고, 국내는 그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어떤 상승은 이제 제한적인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났던 부분들이 전반적인데,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주식 매입이 이제 소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상승에는 수급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보통 이제 공매도 어떤 이제 세력의 공격을 그 상장 이후부터 줄곧, 그러니까 뭐 램시마 허가 받을 때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지금까지 받는 형태고, 이게 단순히 셀트리온 쪽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이제 롱숏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하고 국내의 어떤 롱숏 요런 쪽에 이제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이제 이런 거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매출액을 올렸던 부분인데요. 2010년도에는 이제 뭐그 서정 회장이 이제 없으면 뭐 빚을 내서라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사주 매입할 때 돈이 없으면 그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빌려가지고 그냥 자사주 매입해서 뭐 올리는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공매도와의 어떤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주식 변동력이 2010년도부터 보면 쭉 있죠. 예, 2012년도에 이제 국내에서 램시마크 허가받고 2013년도에 이제 EMA에서 이제 처음 승인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공매도와의 굉장히 전쟁하면서, 그때 63빌딩 거기서 뭐 이제 언론에 인터뷰까지 하면서, 예, 너무 뭐 힘들어서 이제 다국적 자회사에게 모두 매각하고 경영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만큼 이 불법적인 이제 공매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사주 매입에 많은 자금들을 소화하면서 이제 주가 부양에 나섰습니다만, 이제 이런 공매도였던 사람이 쉽지 않음을 끊임없이 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램시마 이어서 뭐 트룩시마 호주마 유럽에 이어서 미국 진출을 하고, 이 코로나 기간에 40만 원 부근까지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70% 빠져서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몇 년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2030년도에 10조 대 매출로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빅파마 관련되는 부분의 도약을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의 모든 분식이라든지 뭐 재고 논란 이런 것들, 이중 매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제 헬스케어 합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약과의 합병은 이제 주주들의 어떤 반대로 일단 합병 철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도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주가에도 좀 줬던 어떤 이야기들을 또 이제 더벨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은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3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제 주가에는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인데, 셀트리온이 이제 이 주가의 어떤 유지를 하고 공매도 쪽에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과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 합병 이후에는 했는데, 향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할 것이라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데, 주가는 이제 좀처럼 이제 이 바닥권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20만 원대를 강하게 넘어가야 이제 극복이 되는 어떤 구간이고요.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3020주, 그 다음에 이제 순보유장고는 157만 주대, 예, 월요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체결이 상한보다 조금 더 많은 어떤 흐름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연속된 양봉과 이제 이 8월 달에 나왔던 강한 양봉의 시가는 아직 안 깨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복원을 대기 위해서는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대 구간의 흐름들을 이번 주에 이제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또 목요일 금요일 확인하시면서 흐름 살피셔야 될것 같습니다.